안녕하세요. 꿀팁과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안센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첫 번째 노하우 시간은요. 여기 제가 글을 먼저 기재를 해놨는데 CAD상의 지도, 지형도라고 하죠. 지형도와 지적도를 같은 위치에 겹쳐주는 작업을 알려드릴 거예요. 학생분들은 이게 이제 뭐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실무에 들었으면은 건축 쪽이나 그리고 조경 쪽이나 토목 쪽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뒤에 흐리게 지형도, 지도 부분이 이렇게 CAD로 있고요. 앞에 땅에 대한 크기를 알려주는 이 지적도가 있어요. 이거를 틀리지 않고 똑같은 위치에 겹쳐주는 이제 기능을 알려드리는 건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쓰이냐면요.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에서 보시면 이거를 보통 지적도를 따오신다 그러면은 이 이미지를 CAD에 가져오셔서 선을 이렇게 비슷하게 따고 요 면적을 지금 위에 있는 이 면적대로 제곱미터를 맞춰가지고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게 수작업으로 작업하시면은 생각보다 작업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이제 받게끔 세팅을 제가 해서 만드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빨라서 숙달돼서 5분이면 이게 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필요한 기능은 이게 두 가지를 다운을 먼저 받으시고 이렇게 차례차례로 스텝을 밟으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국토정보맵에서 DXF 파일을 받는 거예요. 지금 눌러보시면 이렇게 먼저 국토정보 플랫폼 사이트가 뜨고요. 먼저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로그인을 먼저 눌러주셔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로그인이 됐다고 뜨고요. 여기서 자신이 원하는 주소라든지 특정 건물 이름 같은 걸 적으시면 되는데 제가 글에다가는 광교 K타워라고 적었으니까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이 광교 K타워를 적으셨으면은 이 위치가 뜨고요. 여기에 이제 이 마크 모양 부분에 글씨가 있어요. 이걸 클릭해주시면 오른쪽에 수치지도 부분에 DXF 파일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원하는 축척의 CAD를 받으시면 되는데 25,000분의 1이나 25만분의 1 같은 경우는 쓰실 일이 없고 1000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 CAD이기는 한데 이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어가지고 내가 사이트가 이쯤 어딘가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5,000분의 1을 추천해 드리는 건데 이거는 웬만하면 다 있어요. 5,000분의 1은 다 있으니까 5,000분의 1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운로드를 할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 걸침 CAD 부분이 더 필요하다 싶으면은 여기 간편 지도 검색을 누르셔서 영역의 사각형 해서 영역을 딱 잡아주시면은 수치지도 DXF 파일 딱 보시면 5,000분의 1 클릭을 두 개를 해주면 이렇게 필요한 영역 안에 필요한 CAD 파일을 두 개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이렇게 생년월일이 뜨고요. 자 그리고 사용 목적 등을 클릭해주시고 동일해주시고 다운로드 눌러주세요. 자 그렇게 됐으면은 원하는 DXF 파일을 두 개를 다운로드를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다 받으셨으면은 폴더를 열어서 보시면 자 이렇게 CAD 지도가 두 개가 뜨고요. 이거를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CAD가 열렸는데 지금 보시면 아까 다운받은 파일이 하나 더 있어서 이 밑에도 다운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쓰는 리습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파일을 이렇게 하나 더 열어서 자 이거를 전체적으로 잡아가지고 컨트롤 X를 하면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B 또는 BLOCK 블럭을 해서 아무 이름이나 잡아줘서 객체를 선택해 주시고 엔터를 딱 치시면은 자 이렇게 이름을 줄 수 있게 되고 확인을 누르면은 여기 지금 블럭으로 이제 바뀌었죠. 이걸 컨트롤 X를 하시고 여기로 가져오시는 건데 컨트롤 V를 하면은 이렇게 위치가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여기 보면은 편집 부분에 원래 좌표로 붙여넣기라는 게 있어요. 이걸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원래 좌표로 이동을 하게 되고, 여기 아래 보시면 광교케이 타워 건물이 보이죠. 지금 이렇게까지 가져왔으면 준비 작업은 웬만하면 끝난 거고, 자 지금 글로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어디까지 온 거냐면, 로그인을 해서 K타워 찾아서 다운로드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받았으면 이 다음부터는 이제 지적도를 받는 차례고요. 이 지적도를 받기 전에 맨 위에 자 QSI라는 부분과 QTC라는 걸 다운로드를 해 놓을게요. 이렇게 두 개를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여기 다운로드가 열릴 거고요.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셨으면은 이거를 미리 풀어 놓을게요. 각각 폴더에 풀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준비가 끝나셨으면은 자 2번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면은 연속지적 헤드를 접속해서 지금 QSI, QTC를 다운 받아 놓고 사용해서 지적도를 같이 넣어주는 작업을 한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 이 오픈마켓에서 연속 지적을 다운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또 사이트를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주시고, 자 이 연속 지적 경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광교 K타워 같은 경우는 경기도 수원시에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경기까지만 치시면은 연속 지적 경기라는 게 뜨고요. 이걸 클릭해 보시면 이제 시 부분까지 이제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수원시까지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받아 볼게요. 자 이렇게 수원시까지 다운을 받으셨으면 압축을 풀고, 자 모든 준비 자료는 끝난 거고요. 자 이렇게 글 보시면 이렇게 파일을 열었으면은 net load라는 명령어를 치셔도 되고 net까지 명령어를 치셔도 되는데, 이거를 아까 처음에 다운받았던 QTC와 QSI를 적용을 시켜 볼게요. 그래서 net까지 치셔도 되고 net load가 저절로 쳐지죠. 이렇게 엔터를 치신 다음에 다운로드 부분에 아까 QSI 부분에 2013.dll이라는 걸 열어주고요. 로드를 해주신 다음에 net 하고 QTC 더블클릭하셔서 2013 똑같이 받아주시고 로드를 해주시면은 이제 준비 과정이 끝난 거고요. 이제 QSI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QSI를 하면은 이렇게 창이 뜨고요. 취소 눌러주시고 여기 보면은 두 가지를 기입하시면 되는 건데, 제가 아까 연속지적 경기라는 데다가 파일을 받아놓으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이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넣어놓으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법정 코드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데, 법정 코드 조회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클릭해 주시면은, 자 법정 코드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 법정 동명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광교 K타워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 영통구 이이동이기 때문에 이이동까지만 치셔서 엔터를 치시면은 이렇게 숫자 코드가 나오거든요. 숫자 코드에 대한 의미는 이제 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여기 41 경기도, 11 수원시, 710 영통구, 302 이동까지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2 이동 부분 300 부분에서 3 다음에 바로 별표로 이제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시고 다시 CAD를 해서 QSI 하셔서 이걸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는데, 300 부분에서 00을 지우고 별표를 하시면 이렇게 법정 코드 준비는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다운로드에서 경기도 수원시라는 부분이 있었죠. 여기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SHP라는 파일을 넣어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변환을 눌러주시면은, 자 이 지형도 부분 맨 아래에 지적도가 이렇게 뜨고요. 지적도 안에 정확하게 이제 지적 번호들도 이름들도 이렇게 쭉 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위로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아까 QSI랑 같이 있던 QTC라는 기능인데요. 자 QTC를 사용하시기 전에 자 블럭을 지정해서 1, 2로 해서 이렇게 블럭을 해 놓을게요. 자 3이라는 블럭과 블럭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하시면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셔서 00이라는 레이어를 해볼게요. 00이라는 레이어로 이렇게 하셔서 잠가주시면 이렇게 어둡게 변할 거고요. 자, 이제 QTC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QSI까지 해가지고 이 도면을 가져왔는데 이거를 이제 위로 올리셔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QSI랑 같이 있던 QTC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취소 눌러주시고 여기 보면은 이제 2000 부분을 쓰시면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게 지형도 바로 이제 아래 부분에 그 지적도가 있으면은 센터를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은 웨스트나 이스트를 쓰셔서 지적도가 왼쪽에 있으면 이제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센터니까 센터로 클릭해 주시고 변환 눌러 주시고 올릴 파일을 드래그 해 주신 다음에 선택이 됐으면 엔터를 쳐 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지적도가 틀리지 않은 정확한 위치에 이동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이시죠? 영통구 이동 간격 K타워 부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위치한 걸 보실 수가 있고 자 스케일 이렇게 1000배를 키우시면은 이제 면적이 제대로 들어오는 거고 요 레이어를 다시 잠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스케일을 1000배를 이제 키우셨으면은 자 이제 면적을 재보도록 할게요. 1255.5라는 제곱미터가 나오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자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주소가 뜨고 면적이랑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정확하게 필요한 이유는 요 지적도 안에서 어떠한 등고들이 있고 어떠한 이제 주변 건물들이 있거나 그런 거를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토목 쪽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 건축 쪽에서 당연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 조경 쪽에서도 아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알려드린 첫 번째 노하우인 CAD에서 지형도랑 지적도 같은 위치에 놓기라는 기능을 알려드렸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